시작하죠. 첫 번째 방식에 덧셈, 뺄셈, 곱셈부터 시작해 봅시다. 시작할 건데 이것부터 이거는 중학교 때 나왔던 얘기들이라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기초 얘기는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한, 서현, 한 뭔지 알죠? 상수항은 어떤 걸 상수항이라고 그래? 뒤에 문자가 붙어있지 않은 그치. 항 중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오케이. 문자가 곱해지지 않고 수로만 이루어진 항. 그죠? 계수?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오케이. 차수? 몇번 곱해주는 옳지. 오케이. 다 아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알겠죠?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얘한테 물어볼 건데. 첫 줄이 끝났어. 네, 이렇게 화가 많아? 자, 이렇게 보지 말고 새끼야. 보지 말고. 동료야. 동료형은 그 차수와 같은 형이에요. 어? 차수와 같은 아니지. 차수만 같다고 다 동료형이? 아, 그것도 같아야 돼요. 뭐도? 그 이루어진 게 같아야 돼요. 이루어진 게 뭔데? 이루어진 뭐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 같아야 돼요. 뭐야 그게? 생각할 시간 잠시만 주세요. 응. 그 동양이 그 차수도 같아야 되고요. 응. 그리고 그 문자들이 같아야 됩니다. 그치. 곱해진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들을 네. 동류항이라 불러요. 오케이? 자, 단항식? 반항식은 그 항이 하나인 거예요.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인 그치. 됐어? 거예요. 네. 오름차순? 위 높은 차순 더 아래 차. 그치. 차수가 오름차순? 아 낮은 거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치.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순 순으로 차례대로 정리하는 방법. 내림차순? 높은 거부터 해야지. 네. 뭐가 네? 높아? 뭐가 차수가 높은 거부터 낮은 걸로 이렇게 쫙 정리하는 그치, 차례대로 정리하는 거. 거예요. 네. 높은 항부터 낮은 항까지. 오케이? 네. 괜찮죠? 네. 오케이? 완전 난 기초 얘기라서. 딱 가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거부터. 다항식에 덧셈, 뺄셈을 할 건데. 오케이? 첫 번째는, 먼저, 식을 정리부터 할 거야. 오케이? 식을 되게 불편하게 줬을 가능성도 있어.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그게 일단 웬만하면 내림차순으로 정하는 걸 순으로 정리하는 걸 추천해요. 오케이? 한번 더. 괄호가 뭐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소괄호, 그다음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정리하는 건 알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꼭 부호 주의합시다. 알겠죠? 괄호할 때, 괄호 처리할 때 부호 꼭 주의하시고. 한번더 할래? 한번 더 할래? 이 새끼 후배였어. 동갑이 아니었어, 저 새끼. 후배였어.
연하가 맞았어. 새끼. 꼭 부부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웬만하면 세로로 계산을 해요. 세로로 계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반드시 같은 줄에는 동류항을 표시해줘. 그래서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빼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이 문제부터 한번 해보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대요. 오케이. 근데 먼저 이것부터 꼭 봐줘. 나한테 구하라는 거 있잖아. 이게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지. 맞아? 그냥 무작정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을 먼저 정리할 거야. A 빼기 2a 더하기 2b 플러스 c지. 즉 뭐가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더하기 c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x 3승 마이너스 x 아니다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됐죠? 돼? 자 b는 2b는 2x3승, 그 다음에 2x-4, 요렇게, 동류항끼리, 같은 줄에 써달라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x3승, 다음에 3x제곱, 더하기 5x-1, 이렇게 써달라고.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더하면 되죠. 아, 될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이거 죽고 요것만 남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 4x제곱 맞아? 이거 처리하면 4x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9. 그죠? 될까요? 답은 3번.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막 식이 되게 복잡해지거나 혹은 막 빨리 풀려고 할때 계산 실수가 나거든. 그러니까 동류항을 착각해서 잘못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 주의하라고. 여기가 어려워서 틀리는 건 아닌데 실수로 틀릴 확률이 높아. 실수를 줄이는 게첫 번째 알겠지.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보죠. 얘도 가볼게요. 두 다항식 AB에 대해서 A차 B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2Y제곱 2A 더하기 B가 XY 마이너스 4Y제곱일 때 나한테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A 빼기 2B를 구해달래. 지금 A 마이너스 B가 몇이고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2Y제곱이고 2A 더하기 B가 XY 빼기 4Y 제곱 맞지? 그러니까 A를 알고 B를 알면 되지 않을까? A가 뭔지 B를 뭔지 알면 거기다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그럼 이두 개를 더하면 선생님 지금 뭘쓸 생각이냐면 가감법을 쓸 거야. 두개 더하면 B가 죽잖아. 3A가 되지. 맞니? 그럼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6Y 제곱, 그죠? A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EY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3으로 나눴어요, 양변. 선생님 여기까지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다 다시 대입해볼까? A 플러스, 그러니까 A 빼기 B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2y 제곱이었으니까 a 더하기 얘를 1로 다 넘어갈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 제곱은 b였어, 그치? 네. 맞니? 자, 여기다가 3x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 제곱을 더하면, 그죠? 이게 b였죠? 뭐가 되죠? 2x 제곱 마이너스 xy 됐습니까? 그러면 끝난 건 a는 다시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 제곱이었고, 이 b는 4x 제곱 마이너스 2xy인데 두 개를 뭐 하면 빼면 a 빼기 2b는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2y 제곱이죠. 돼요? 네. 되십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봐, 마건영 씨.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 이걸 했어, 네가? 당연히 했죠. 세 번째, 대입해야 하는 식부터 정리합시다. 아까 요걸 먼저 이렇게 정리해 놨듯이, 그치? 네. 요 괄호 있는 식을 이렇게 정리했듯이, 그 다음에 세로로, 알겠죠? 내림차순을 잘 정리한 다음에.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은, 정신 차려. 그 다음, 다항식에 곱셈 갈 건데, 특별할 건 없는데 분배 법칙을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이걸 쓰겠다는 거죠. A 더하기 B, C 더하기 D 였으면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이렇게 풀어헤치는 게, 그지? 맞아? 분배 법칙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좀더 뭐해지면, 이 분배 법칙을 빠르게 이용하면, 빨리 뭐 합시다. 곱셈 공식이란 걸 자주 나오는 곱셈 형태를 암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오케이. 자, 거기 교재에 썼는 대로 첫 번째, 먼저 다항식의 곱셈의 성질 혹은 뭐 법칙, 이몇 개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교환 법칙. 이 뭐였지? 하나? 모르겠어요. 기억나?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값이 같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그치? 교환이 성립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결합 법칙. 역시 철이는 모르겠지? 결합해도 같다는 거죠. 결합이 뭔데? 뭐 하는 거죠? 뭐라는 거야? A 곱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먼저. 그 다음에 하나, B 곱하기 C를 먼저 하고 그 앞에 A를 곱하나. 오케이.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괜찮다라는 거. 알겠니? 네. 같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세 번째, 분배 법칙. 이 아까 얘기했던 A 곱하기 뭐 B 더하기 C였으면 A, B 더하기 AC 이렇게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 네. 자, 두 번째. 분명히 분배 법칙에서 이용해서 식을 풀어 헤치는 게 우리의 할 일이 될 거고. 오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해줘. 주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해줘. 이걸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자. 나한테 이제 뭘 묻냐면, 특정 항의 개수를 물어요. 이런 얘기. 예를 들어, 이걸 하래. 됐어? 네. 졸라 많아, 그지? 항의. 저걸 제곱하는 일은 존나 미친 짓 같아, 그지? 네. 내가 컴퓨터가 아니잖아. 근데 얘에서 의항중 X4승의 개수를 물었어. 될까? 이 전체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걸 풀어헤친 전체 식을 아니라 X4승의 개수를 물었다고. 4차 항의 개수를 물은 거야. 됐니?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제곱이라는 건두번 곱했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선생님이 5x 5승을 뽑았어.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뽑고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곱하는 게 그치? 그두 개의 곱들을 쭉 나열하는 거잖아. 지금 요 짓은. 맞아? 그럼 여기서 오차를 뽑았어. 여기서 무언가를 뽑아서 곱했을 때 4차 항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는 구라야 사실. 뭔 아닌 거야. 이 뒤에 있는 놈들은 없는 거야. 뽑을 필요가 없죠. 4차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게 아니라 뭐였던 거야. 1 더하기 2x 더하기 3x 3승 더하기 4x 4승과 1 더하기 2x 더하기 3x 3승 더하기 4x 4승. 이두 개의 곱만 보면 됐다는 거죠. 그치. 5차 이후로는 볼 필요가 없었을 거란 얘기야. 될까? 돼? 그러면 여기서 1 뽑으면 여기서 뭐 뽑으면 돼? 4x 4승 뽑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가 1차를 뽑으면 여기선 네. 이거 EX인데 EX 제곱이 아니에요. 1이 왜 X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봐. 문제가 있지? 3x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순서대로 따르면 100x 101승이 되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99승이면 101승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내보세요. 왜안 돼요? 아, 99승. 아, 맞아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됐죠. 돼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오케이. 1이었으면 5x4승. 그죠? 1차였으면 3차. 그죠? 2차였으면 2차. 3차였으면 1차. 4차였으면 상수. 그죠? 그럼 여기서 개수가 5고, 여기서 개수 8이고,
여기서 9고, 8이고, 5인 거죠. 개수들만 보면. 걔네들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 26, 3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특정 항의 개수를 물으면 우리는 결국에 뭘할 거다? 어떤 항끼리, 그치, 곱해야, 나한테 묻는 특정 항이 나오는지를 상황을 봅시다. 분류해서 그것만 계산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죠? 그게 하고 싶은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지. 요 차수가 딱그 차수가 나오려면 어떤 것들끼리 곱하면 될까를 보자고. 알겠니? 됐어요? 한번 더. 이걸 물어요. FX가 있는데, 되니? 돼? N차식이래. 상수항이 A0였고, 1차항이 A1, 2차항이 A2, 쭉쭉쭉 해서 N차항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서 나한테 묻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이거.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몇 가지? AN까지를 계산해야 돼. 이게 지금 뭐한 거야? 개수들의 총합을 구해달래. 됐니? 앞에 개수들만 싹다 더해달라는 얘기야. 자,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걸 계산하려면 여기서 누가 지금 X가 그지 없어진 거 아니야? 요 앞대가리들만 남은 거 아니야? 됐니? 뭘 고민하면 될까요? X에다가 아니죠. 그치. X에다 1을 대입하고 1 대입하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그죠? 쭉쭉해서 AN까지 그죠? 가능할까요? 자, 한번 더. 그럼 얘가 뭐야? A0가? 야, 이 새끼야! 또 뭐했어, 또? 확시. 새끼, 씨. A0는? 이번에 뭐한 거? 철현? A0 구하려면, 뭐, 무슨 짓을 하는데? 위에는 뭐 했어? 위에는 어떻게 구했던 거야? 아니지. X에다 1을 대입했지. A0를 구하려면 이번엔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이건 0으로 보면 돼요. 0을 대입하라고, 새끼야. 0 제입하면 돼요. 그치. F0이 되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는? 개수들의 총합은 X의 적절한 값을 뭐 하는 거다? 대입할 거다.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자. 그 수를 찾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될까? 오케이. 볼게요. 얘부터 좀 볼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쭉쭉해서 X 10승, X 플러스 10까지의 전개식에서 뭘 구해달래?
X 9승의 개수를 구해야 돼. 되니? 잘 봐. 총몇 개, 10개의 식을, 그치? 곱했어요. 여기서 구차항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첫 번째에서도 X 아니면 숫자 1을 둘중 하나를 곱할, 그러니까 빼서 곱할 거잖아. 두 번째 식에서도 X 아니면 1을 둘중 하나를 뽑아서 곱할 거 아니야? X 아니면 3, 둘중 하나를 곱할 거죠. X 아니면 10, 그지? 그러니까 X냐 숫자냐, 그지? 맞아? 그럼 구차항을 만들려면 X를 몇번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9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맞아? X를 9개를 뽑아야 돼, 그지? 나머지 그럼 한 번은 숫자를 뽑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숫자를 뽑고 나머지를 다 X를 뽑아야 되죠. 그러면은 개수는 1이네. 여기 두 번째에서 숫자를 뽑고 나머지에서 다뭘 뽑아도 돼? X를 뽑아도 돼, 그지? 맞아? 그러니까 여긴 또 2번이 몇이야? 2야. 여기서 숫자 뽑고 나머지는 다뭐 하면? X를 뽑으면, 그죠? 돼요? 될까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마지막, X 플러스 10에서 숫자 뽑고 나머지는 다 X를 뽑아도 되죠. 그럼 여기는 10이잖아. 이걸 싹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개수는? 1 플러스 2 플러스 쭉쭉쭉 해서 10까지 1부터 10까지 더하면 옳지.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 진짜? 그러면 알겠어. 퇴근할 자격이 있어? 많이 풀었어? 내일까지 숙제 끝낼 자신 있어? 우리 약속한 숙제 있잖아. 일단 커녕 너 내일까지 끝낼 수 있어? 우리 저번 주에 약속했던 거 과제? 또 헤매? 너 2주째 지금 미룰라는 거야? 뭐야? 왜또 그래? 왜 그래? 말을 해봐.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문제를 왜또안 푸냐고. 근데 2주째 그러고 있어. 왜 그러는 건데? 아니, 그 표정이 이제 안 속아. 결과를 보여. 맨날 씨발 뭐 말로만 그 표정으로만 그따구로 하지 말고. 얼마나 남았네? 얼마나 남았냐고. 해야 될게. 3분의 1이 남았어? 오늘 끝내. 너뭐 해야 돼? 가서? 퇴근해. 막 그냥 끝내라. 나 분명히 얘기했다.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자, 볼게요. 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서 아까랑 뭐 거의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씩을 곱하는 거야, 그치? 제곱이니까. 그죠? 여기서 x 3차항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3차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항들끼리 곱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거야, 그지? 그러면은 사실 이게 아니라 뭐만 보면 돼.
1x 2x 제곱 3x 3승 1x 2x 제곱 3x 3승 이렇게만 보면 되지 않냐는 거죠. 내 말은 돼? 그러면 여기서 숫자 상수항이 나왔으면 여기는 3차 1차 나왔으면 2차 2차 나왔으면 건영아 수고해라 X 3차항 금 숫자 됐죠? 네. 자, 개수면 3, 그 다음 몇, 그 다음 3, 다 더하면 오케이. 간단하네요. 오케이, 될까요? 이어서 가보죠. 그 다음은 사실 적어라. 이제 곱셈 공식이라. 곱셈 공식 기본이 있고. 기본 몇 가지? 10가지 공식은 암기해야 되고요. 여기 이 페이지에 써주는 거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건 요 10개는 어느 문제집을 가나 써 있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주 나오는 거라 그냥 외워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반은 중학교 때 외웠을 거야. 나머지 반만 외우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거기에 이제 플러스 추가로 두 가지 반쪽 완전 제곱식 오케이 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 A야 오케이 근데 얘를 이걸 별이라고 하면 오케이 이걸 두 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다시 몇을 해도 돼. 2분의 1을 해도 되죠. 그럼 서로 같은 식이잖아. 맞아? 근데 지금 봐봐. A제곱 두개 있어. 그죠? 됐니? 그 중에 하나랑 B제곱 두개 중에 하나를 썼어. 그리고 얘를 쓸게. 될까? 자, 이제 B제곱 하나 남았지? B제곱 하나랑 C제곱 하나. 그리고 얘를 썼어.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EBC. 그 다음, C제곱 하나, A제곱 하나, 나머지 것들. 오케이? C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ECA. 요걸 하면 요게 A 더하기 B죠. 의 제곱이죠. 얘는 B 더하기 C의 제곱 될 거예요. 그죠? 얘는 C 더하기 A의 제곱 되는 거 맞죠? 그 전체의 2분의 1과 같다고. 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오케이. 요걸 반쪽 완전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지 않니? 그러니까 뭐가 돼?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 오케이. 반쪽 완전제곱 두 가지 암기하시고 오케이. 또 하나. 자, 여기서 좀더 나와볼게요. 요 공식.
요 공식 좀 볼게. 요거. 다시 한번 쓸게요.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빼기 3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대요. 오케이? 잘 봐.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긴데 이걸 얘가 지금 얘랑 똑같지 않니? 그러면 이 새끼를 요 새끼로 바꿔도 되겠네? 그럼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됐죠? 오케이? 그러면 봐 나한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A3승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이 3ABC 일대라고 문제에서 나올 거야. 됐니? 그럼 얘랑 같았다는 건 얘가 0이었다는 거지. 그럼 얘가 0이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 어떤 A라는 놈과 B라는 놈을 곱했더니 0이래. 그러면 A는 0 또는 B가 0이잖아.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황은 둘 중에 하나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려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었다는 거. 별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놨지. 맞아? 그럼 별제곱 더하기 세모제곱이 0이었다는 건 별도 0보다 커 놨고 세모도 0, 별제곱도 0보다 커 놨고 세모제곱도 0보다 커 놨잖아. 그럼 0보다 커 놨던 거두 개를 더했을 때 0이었다는 건둘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제곱이 0이니까 별은 0이고 세모도 뭐였다는 얘기야? 0이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지? 그러니까 A는 B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 A는 B고 B는 C고 C는 A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개가 모두 같거나 아니면 세 개의 합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나타낸다고 나한테 주어진 저 조건이 되겠니? 마찬가지로 하면 지금 요 생각을 한번더 하면 이거 되게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요 각자 요 반쪽 완전 제곱에 관해서도 얘기가 등장하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0이었다는 건 오케이? 이게 0이었다는 거잖아. 이게 0이었다는 거니까.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A 더하기 B도 0이고 B 더하기 C도 0이고 C 더하기 A도 0이었는데 세 개를 더하면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럼 A 더하기 자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야? 0이야. 그지? 근데 A 더하기 B가 0이었으니까 C도 몇이었다는 거? 0이었던 거지. B 더하기 C가 0이었다는 게 A도 0이었다는 얘기고 여기도 B가 0이었다는 얘기지. 아, 결국에 A는 B는 C는 0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같으시죠? 마찬가지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었다는 건 아까 봤듯이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0이었다는 얘기고 이거는 A는 B고 B는 C고 C는 A니까 요걸 의미하겠다 그치? 될까? 이해가? 야, 암기하셔야 돼요. 10가지. 알겠죠? 다음 주에 곱셈공식들 쭉 외웠는지 시험 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안 외우면
시험 통과할 때까지, 다 맞을 때까지 계속 시험 봅니다. 다음 주에. 그다음 여기에 플러스 추가해서 대칭식과 유사 대칭식이라는 것까지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대칭식이라는 건 문자들의 합과 곱으로 표현 가능한 식이고, 유사 대칭식은 합 그리고 곱에다가 혹 뭐까지 차까지 이용해서 표현 가능한 식이다. 자, 가볼게.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사실 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 잠깐. 합과 곱으로 표현 가능해 주.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로. 오케이? 자,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야? 나한테 문자의 값을 제시하지 않고 문자들의 합, 곱, 차를 제시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아니면 그 값을 제시하긴 했는데 그걸 구하는 게 되게 까다롭거나 아니면 그 숫자 자체가 되게 역같은 뭐 루트가 들어있는 막 그런 식이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불편할 거란 얘기야. 각각의 값을 그냥 쓰는 거. 알겠니? 자, 가볼게요. 두 번째, A3승 더하기 B3승. 3승. A 더하기 B의 3승,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거. A 플러스 B의 3승이, 오케이? 아직 안 해왔으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되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제곱. A3승. A제곱 B. 맞죠? 2a 제곱 b, 2ab 제곱, ab 제곱, b3승 맞니? 그럼 a3승 있고요. a 제곱 b, 2a 제곱 b, 3a 제곱 b, 2ab 제곱, ab 제곱, 3ab 제곱, 여기 b3승. 그러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 새끼, 이 새끼만 남길 거잖아. 넘어갔단 얘기야. A 플러스 B의 3승에서 빼기. 3A제곱 B 더 빼기. 3AB제곱을 한 게, 이게 지금 A3승 더하기 B3승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3AB, 마이너스 3AB로 묶어주면 얘 A 남고, 얘 B 남는 거죠.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론만 일단 우리는 외우셨고. 얘도 합, 곱, 합, 그죠? 합과 곱만 알면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됐어? 4차 식이야. A4승 더하기 B4승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에서 빼기 2A제곱 B제곱을 한 거죠. 그죠? 4차는 2차의 제곱이니까. 돼? 자, 그러면
얘도 어차피 얘니까, 그치? 요걸 때려 넣으면 되겠다, 그치? 합과 곱으로 표현해 줘. 얘는 뭐니까? A, B 전체의 제곱이라고 봐도 되니까, 그치? 얘도 여전히 합과 곱으로 나타냈던 얘기였죠. 되십니까? 자, A 5승 더하기 B의 5승은? 오차는 몇 차와 몇 차이고? 오차를 만들려면 몇 차와 몇 차? 그치, 그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휴지 저쪽 뒤에 밖에 원래 내놨었는데 가져간다고. 번영이가. 응, 다 마셔도 돼. 자, 봐. 울지 마. 눈이 아프다고? 왜? 언제부터? 인공눈물. 없어? 왜? 봐봐. 얘랑 곱하면 A 5승 되는 거 맞죠? 얘랑 곱하면 A제곱 B3승 되는 거 맞죠? 얘랑 곱하면 A3승 B제곱 되는 거 맞죠? 얘랑 하면 B에 5승 되는 거 맞지? 이 새끼만 없어지면 되잖아. 요 새끼만 빼주면 되지 않을까? 요 새끼 빼주는데, 둘다 A 두 개, B 두 개씩 갖고 있으니까, 묶어버리면. A 하나 남고 B 하나 남는 거죠. 그치?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뭐 하면 되냐면, 얘도 합과 곱으로 나타냈고요. 얘도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리고 얘도 곱, 합, 그죠? 자, 6승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6차는 3차의 제곱 될까? 빼기. EA3승, B3승. 될까? 마찬가지. 유사대칭식은 차까지 필요한 아이들이야. A제곱 빼기 B제곱. 우리 합차라고 외웠던 거죠. 그러니까 A3승 마이너스 B3승. 아까 거랑 마찬가지로 A-B의 3승 빼기 플러스 3AB, A-B.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4차는 A4승 빼기 B4승. 제곱들의 합차죠. 맞죠? 근데 얘를 그러면 오른쪽 걸한번더 A 더하기 B, A 빼기 B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5차는 요거. 바꾸는데 2차와 3차의 곱은 맞는데. 오케이. 만들어지는 누구와? A제곱 B제곱 A 빼기 B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A 5승. 그다음 마이너스 A제곱 B3승 더하기 A3승 B제곱 마이너스 B5승이니까 요걸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없애려면 A제곱 B제곱 묶으면 B-A니까 그죠? 맞나? 아니 잠깐만. A-B니까 여기 빼줘야겠구나. 쏘리. 오케이. 마지막.
A6승 빼기 B6승. 이거에서. 그죠? EA3승, B3승을 다시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될까? 여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이것도 알아주면 좋아요. 왜냐면 A 제곱 더 아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 AB EBC ECA라는 공식이 있거든. 이것만 이렇게 넘겨준 거야. 그 공식이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6번입니다. 6번에서 요걸 이렇게 넘겨줬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저 형태도 되게 자주 나오니까. 알겠죠? 배터링에 없죠. 자, 근데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어쨌거나 나한테 식을 뭐 전개하는 걸할거 아니야. 그지? 풀어헤치는 걸할거 아니야. 공식을 이용하는데 플러, 자, 이게 나와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을 전개하고 싶다는 거야. 이 공통 부분을 최대한 많이 이용할 건데, 뭐할 거냐면, 이걸 치환할 거야. 공통 부분. 오케이? 그래서, 치환한 식을, 치환된 문자에 관한 곱셈 공식을 쓸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치환도 종류가 좀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첫 번째. 문자는 같은데 부호가 다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를 전개해달래. 다 푸는 것보다 이건 어떠냐는 거야. 봐봐, 부호가 같은 것은 별 취급할게. 부호가 다른 것은 세모 취급할게. 그럼 A는 여기나 여기나 플러스 여기서 별 써. B는 부호가 반대가 됐지. 세모. 오케이? C도 부호가 다르지. 세모 취급할 거야. 그럼 이제 A 더하기 B-C와 A 빼기 B-C. 요게 별, 요게 세모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얘는 결국에 별제곱 빼기 세모제곱이죠. 즉, A제곱 빼기 B-C의 제곱이야. 그죠? 끝났죠. 이렇게 된 거지. 좀만 생각하면, 그렇지. 우리가 할 짓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알겠니? 두 번째. 이런 꼴이 등장해. 네 개의 식을 곱하래. 됐니? 그럼 여기서 뭘 보냐면, 숫자를 봐. 숫자를 두 개씩 짝지어. 근데 그 짝이 누가 될 거야?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숫자끼리의 합 또는 곱이 같도록. 주로 합일 거야. 곱 요즘 잘안 나오더라. 합이 같도록 짝, 두 개씩 짝지어. 알겠니? 그 다음에 그 짝끼리는 전개. 곱해서 전개.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공통 부분이 나오고 그걸 치환할 거. 알겠니? 돼요? 공통 부분 치환해서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식 전개하시고 다시 치환한 문자를 대입할 거. 오케이. 자, 무슨 얘기 보일게. 곱셈 공식 빨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제곱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먼저 얘네 두 개부터 처리해 볼게요. A 바뀌어. 그지? 네. B, C는 안 바뀌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B 더하기 C 빼 더하기 A와 A의 제곱과 B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야, 그치? 그럼 이걸 처리하면 B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 B 더하기 C A 더하기 A 제곱이랑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 B 더하기 C A 더하기 A 제곱 되죠. 근데 두 개를 더하면 죽고 2 B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 A 제곱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별, 별. 돼요?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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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맞나? 그러면 A 마이너스 B 빼기 C의 제곱이고 A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이에요. 맞아? 되니? 그럼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 A B 마이너스 C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고요. 얘는 A 제곱 플러스 2 A B 마이 C 더하기 B 마이 C의 제곱이야. 두 개를 더하면 죽여 2A 제곱 더하기 2 B 마이 C의 제곱 2야. 그럼 얘랑 얘가 이제 더해지면 끝나잖아. 그러면 2A 제곱 2A 제곱 4A 제곱 돼요? 얘가 2 B 제곱 더하기 2BC 더하기 C 제곱이고 얘가 2 B 제곱 마이너스 2BC 더하기 C 제곱이잖아. 2BC 마이너스 2BC 죽겠네요, 그죠? 그럼 2B 제곱 2B 제곱 4B 제곱 2C 제곱 2C 제곱 4C 제곱 되는 것 같죠? 4A 제곱 더하기 4B 제곽 더하기 4C 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될까? 오케이. 한번 더. 얘도 볼게. x-3, x-2,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걸 그냥 다 전개하면 되게 무리감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순서대로 하는 것보단 이게 나을 거야. 숫자를 봐. 마3 있고, 마2 있고, 1 있고, 2 있지. 만약에, 이렇게 둘을 짝지으면, 숫자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5랑 3이지. 서로 다르지. 그렇게 짝이 아니라는 거야. 얘랑 짝하면 마이고 0이지. 짝이 아니라는 거야. 1이고 마일이고 마일이죠. 저렇게 짝이었다는 얘기야. 합이 갖도록이라고 숫자끼리 합이 갖도록이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야. 그러니까 x-3과 x 플러스 1을 먼저 곱할 거고 x-2와 x 플러스 1을 또 따로 각각 곱하라. 그럼 얘는 풀어헤치면 x제곱 마이너스 x-6이거든. 얘는 풀어헤치면 x제곱 마이너스 x-2거든. 그리고 보면 지금 뭐가 생겨? 공통 부분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걸 A라고 치환할 거야. 그래? 그러니까 지금 A-6, A-2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0이 돼요?
그럼 a 제곱 자리에 다시 이것만 넣어. x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8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2 맞나? 풀어칠게요. x4승 마이너스 2x3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 정리할게. x4승 마이너스 2x3승 마이너스 7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12 됐죠? a는 마이고요. b는 마칠이고요. c는 8이었죠. 답이죠. a 빼기 b 빼기 c 계산하면 마 3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네. 이해 가? 사연 돼? 곱셈식 추워서 아예 꺼졌네. 자, 봅시다. 마지막 곱셈 공식 활용. 첫 번째. 합차 공식의 활용 볼게요. 이것도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예를 들어 이렇게를 묻는다는 거지. 이걸 계산해달라고. 됐니? 자, 그럼 얘를 A라고 하면 여기서 요것들을 봤는데 여기다가 2 빼기 1만 곱해버리면. 됐니? 그럼 왼쪽에다가 2 빼기 1을 곱했으니까 오른쪽에도 2 빼기 1을 곱해야 되지. 근데 2 빼기 1이 몇이야? 그러니까 곱하나 마나였지, 사실. 그러면 얘네 둘이 하면 얘게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1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럼 또 얘랑 이제 또할수 있잖아. 두 개를 처리하면 2의 4승 빼기 1이었다는 거죠. 합차 공식. 또 얘랑 하면 2의 8승 빼기 1 아니야? 그럼 마지막으로 해버리면 2의 16승 빼기 1이지 않냐는 거야. 즉 A는 2의 16승 빼기 1로 표시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야? 나한테 이걸 물었어. 너 에어컨 튼거 아니니? 근데? 봐봐. 알려줄게. 이 모드야. 이게 냉방이잖아. 이건 제습이야. 이게 난방이야. 32도는 너무 높지? 27도니까. 오케이? 됐어? 얘를 구해달래. 이번에도 얘를 A라고 놓을게. 돼? 됐니? 근데 얘는 지금 앞에 뭘 곱하는 게 좋겠어? 그치, 3 빼기 1을 쓰는 게 좋겠다, 그치? 그럼 3 빼기 1이 몇인데? 그럼 2를 곱했다 칩시다. 그럼 2의 2가 얘랑 곱하면 3의 제곱 빼기 1 맞아요? 얘랑 곱하면 3의 4승 빼기 1 맞고요? 곱하면 3의 8승 빼기 1이고요? 그죠? 3의 16승 빼기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는 2분의 3의 16승 빼기 1 이렇게 됐다는 거죠. 돼요? 될까? 오케이. 합창 공식 활용하는 거. 두 번째. 나한테 뭘 물을 거냐면 자릿수를 물을 거야. 됐니? 몇 자릿수인지. 오케이?
자, 곱셈공식을 통해서 수를 정리 후 소인수분해 해서 소인수분해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a 곱하기 10의 n승꼴로 정리하세요. 이거 중1 때 나오는 개념이거든? 아니다. 아닌가? 중1 때. 중1 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그러니까 자릿수를 물을 땐 어떤 수를 소인수는 해봤어. 소인수는 해봤던 예를 들어 3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2의 4승 곱하기 5의 3승이야. 네. 오케이? 네.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2가 4개 있고 5가 3개 있지. 2랑 5만 봐. 오케이? 작은 걸로 맞춰. 그러면 얘를 2 곱하기 2의 3승이라고 봐. 괜찮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니까? 10의 3승이 될 거니까. 그리고 9, 7의 63이죠. 곱하기 2니까 126이지. 그러면 항상 얘 3이었지. 맞아? 거기에 얘몇 자릿수야? 여섯 자리 수. 되겠니? 되겠니? 요게 저거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중1 때 나오는 개념이거든. 까먹었겠지. 지수 뭐 이런 걸 배우면서 했어. 그러니까 먼저 요렇게 쓰려면 곱의꼴로 나타낼 거거든. 여기서 곱셈 공식 있어요. 문제를 볼게. 있나? 교재. 쟤도 좀 모두 변경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현아. 야, 쟤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거 아니야, 네가? 자, 볼게요. 달고나가 남았어? 주는 거야? 아까 형들 제치고 졸라 뒤가 띠패갖고 얻어낼 걸. 자, 얘 자릿수를 묻는데 잠깐만. 198의 제곱을 하기가 싫잖아. 이렇게 쓰는 거 괜찮니? 그럼 얘는 20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200 더하기 4. 맞죠? 그 다음에 얘는 300 더하기 300 빼기 1? 300 더하기 1 돼요? 그러면 얘가 300의 제곱 빼기 1 맞죠? 자, 처리 좀 해보자. 얘가 2 곱하기 100이니까 10의 제곱 맞지? 그거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0의 4승이야, 그치? 빼기 800이고 더하기 4, 그치? 마찬가지. 3 곱하기 10의 제곱이잖아. 그거의 제곱. 맞니? 그럼 9 곱하기 10의 4승 빼기 1이야, 그치? 맞니? 그럼 얘랑 봐봐. 13 곱하기 10의 4승 맞지? 맞니? 맞잖아. 빼기 몇이 되냐면 797 되는 것 같아. 돼? 그럼 얘가 몇 자릿수야? 4, 2, 6 자릿수야, 그치? 맞니? 그럼 그러니까 13 0000이었던 거거든. 맞잖아. 거기서 797을 해봤자 12만 얼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몇 자릿수? 여섯 자릿수. 이렇게 구하자. 아니, 될까? 그 다음.
도형 문제는 먼저 길이를 미지수로 표현한 후 길이들의 관계식을 잡습니다. 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 많이 할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먼저 기억하시죠? 빗변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변 길이 제곱 합. 그러니까 오케이. 직각삼각형 찾는 게 일이겠다 먼저. 오케이. 자. 가로가 A고 세로가 B고 높이가 C인 직립면체네. A, B, C였어. 그럼 첫 번째.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 A 몇개 있고? 네개 있고, 그죠? B도 몇개 있고? 하나, 둘, 셋, 네개 있고요, 그죠? C도 하나, 둘, 셋, 네개 있으니까, 그죠? 4A 더하기 B 더하기 C, 그죠? 겉넓이는 A, B 두 개. B, C 두 개. CA 두 개는 그죠? 돼요? 대각선 길이는? 대각선 길이는? 이거 이렇게 보기로 했었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요? 요 길이가 몇이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그죠? 요게 c고, 그럼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 루트 씌우면, 그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돼요? 마지막, 부피 abc. 어디를요? 대각선의 길이가 왜 A 더 B 더 C야? 어? 허영, 설마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야? 너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너 이게 지금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케이? 너 잠깐만. 그럼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얘 몇이야? 얘는 두개더 하면 이게 이거랑 같아? 정신 차리자.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게 어디서 많이 보이던 거냐면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가 요거 요 식과 아주 강력하게 연관될 거예요. A 더 B 더 C 있죠? A B B C C A 있었죠? 아까 겉넓이 이게 대각선이었죠. 그치. 요 공식들 많이 쓸 거란, 요 공식을 되게 많이 쓸 거란 얘기야. 볼게요. 그죠? 껌이죠, 그러니까. 어? 너 중2 때까지 잘했다며. 그러니까. 껌이겠네. 와. 너는 중1 때 무슨 일이 있었니? 공부하는 뭐 했었어? 모르겠어요. 그런 한게 없어요. 얘부터 볼게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래.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50, 루트 54래. 이렇게 있으면, 직립면체가 이렇게 있었으면, A, B, C였다고 할게요. 그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배라는 게 48이었던 거잖아. 그럼 얘가 10이었다는 얘기지.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었잖아. 맞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54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겉넓이는? 이걸 주고 나한테 E,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를 묻는 거 아니야? 이게 몇이니라고 묻는 거 아니야? 아까 그 공식에 대입하죠. 여기다 넣자는 거죠. 이 새끼 54라.
이 새끼 12의 제곱 144라. 그럼 내가 구할. 내가 이 새끼를 구해줘. 그럼 넘어가면 별은 몇 대? 그러니까. 네? 오케이. 한 번만 더. 자, 이거 잘 봐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2야. 됐니? 근데 각면의 한가운데 밑면의 가로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높이가 각각 x 플러스 2인 직육면체 모양으로 구멍을 뚫었대.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일단 여기를 이렇게 관통하도록 뚫었는데 이런 직육면체는 뚫었을 텐데 될까? 요게 지금 XX고 여기가 요 길이가 X 플러스 2였다는 얘기야, 그치? 맞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뚫었죠. 돼요? 마찬가지로 다가왔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었죠. 맞니? 그러면 이 새끼를 요 직육면체 XX 플러스 2를 몇 개를 뺀 거야? 세 개를 뺀 거야, 그치? 근데 생각해봐. 이게 겹쳐요, 여기서. 세 개가. 세 개는 지금 다 XXX였던 거 아니야? 그치? 맞니? 근데 이 부분은 그럼 한 번만 뺐어야 되는데 세번 뺐지. 그러니까 몇 개, 몇 번은? 두 번은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XXX를? 그치? 한번 빼야 되는데 세 번을 뺐으니까. 그치? 겹치는 부분. 원래 있던 것에서. 그럼 얘가 x 플러스 2의 3승이고. 빼기 3. x제곱 x 플러스 2고. 더하기 2, x3승이죠. 맞아요? 됐니? x3승. 이게 지금 입꼬리거든. a 플러스 b의 3승이 a3승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3승이거든. x3승 그래서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 맞죠? 그럼 3 곱하기 x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빼기. 3x3승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x3승 x3승 마이너스 3x3승 2x3승 다 죽죠. 맞아요? 남는 것좀 처리 볼게요. 6x제곱 3, 4, 12x 더하기 8 빼기 6x제곱이죠. 죽네요. 잠깐 몇이야? 12x 플러스 8 남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빨리 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될까? 일단 8조까지를 끝냈습니다. 익스텐션 전까지 끝냈고 내일 익스텐션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8조까지 지금 푸셔야 되고요. 초반. 아직 안 해왔으니까 곱셈 공식 보시면서 지금 체크하는 유형들도 하셔야 됩니다.